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년 7월 학평 나형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첫째 항 1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를 AN이 일단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P에는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점 P1의 좌표는 1,1이고요. P에는 X좌표는 AN이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직선 PN, P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2분의 1 A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x가 1보다 큰 데에 정의된 함수 yfx의 그래프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닫힌 구간 an부터 an 플러스 1에서 선분 pn, pn 플러스 1과 일치할 때 인테그랄 1부터 11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fx는 선분 pn, pn 플러스 1과 같기 때문에 우린 선분 pn, pn 플러스 1 뭔지만 구해주면 해당하는 정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 나와 있는 핵심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P1 좌표가 주어졌고요. 이 좌표 AN인데 기울기가 얘가 되는, 즉 나머지에 우리가 PN, PN 플러스 이런 좌표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필요해? AN의 일반항부터 좀 구하고 들어가 볼게요. 됐죠? 그래서 AN의 일반항부터 구합시다. AN 일반항은 뭐 손쉽게 우리가 첫째 항 플러스 N-1 D죠? n-1 d가 되니까 어렵지 않게 2n-1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아, 홀수들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p1의 좌표가 1,1인데요. 지금 나 조건에 지금 pn의 x좌표가 an이죠. 그럼 이렇게 설정할게요. pn의 좌표는 x좌표를 an이라 그러면 y좌표도 궁금하잖아요. 얘를 bn이라고 좀 둘게요. 알겠죠? 그랬을 때 지금 a1은 얼마인 거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B1도 1이죠. B1도 1이다. 됐죠. 이제 다조건을 써볼까요? 다조건은 직선 PN, PN 플러스 1의 기울기가 2분의 1 AN 플러스 1이다. 말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써보면, 자, PN과 P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PN의 좌표가 예면 PN 플러스 1,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이니까 X진가량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지금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은 2분의 1 an 플러스 1이다. 2분의 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여기다 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될 거니까 걔는 2n 더하기 1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an 플러스 1 빼기 a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두 수열의 차는 우리가 뭐가 되겠다? 공차가 되겠죠. 따라서 얘에 해당하는 공차 얼마? 2가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 이 2는 여기다 곱하면 쫙쫙. 아, y좌표의 지금 수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2n 더하기 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두 수열의 차가 어떤 일반항이 나왔을 때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왜요? 우리 이미 an의 일반항은 알고 있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가지고 이제 일반항 구해볼까요? 이때는 방법은 뭐 이대로 둬도 되지만 우리가 좀더 알아보기 쉽게는 bn을 넘겨서 bn 더하기 2n 더하기로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요거는 좀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니까 한줄 옆에다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일반항 찾는 방법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게 되면 b2는 b1 더하기 맞죠? 1 집어넣으면 3이 되겠고요. b3는 b2 더하기 5가 돼요. b4는 B3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나는 BN이 궁금하니까 마지막에 BN을 집어넣으면 저기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N-1을 집어넣으면 BN-1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마지막에 EN 더하기 N-1을 집어 EN-1이 되겠죠. 따라서 왼쪽 거와 오른쪽 거를 쭉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BN이란 일반항은 b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n-1이 되는데 지금 b1이 문제 얼마였어요? 1이었죠. 자, 보세요. 1, 3, 5, 7, 2n-1 홀수들의 합이 되죠. 자, 홀수들의 합종도는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이걸 못 구한다 그래도 얘는 등차 수열인 거니까 등차 수열 합을 가지고 구해볼까요? 첫항 더하기 끝 항의 항의 개수는 총몇 개냐면 얘가 n개가 되는 거예요. 1부터 2n-1 따라서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EN에다가 항의 개수 N개. 그래서 짠짠 N제곱. 요 정도도 알고 있죠? 홀수들의 합은 항의 개수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AN의 일반항은 EN-1, 그리고 BN의 일반항은 N제곱이라고 이미 구했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선분은
항상 이 fx 성분 pn과 pn 플러스 따라간다. 요것까지 이제 이해하면서 한번 인테그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요걸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pn의 좌표는 an의 일반항은 2n-1이고요. 얘 일반항은 n제곱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의 우리가 fx의 지금 정적분을 구할 건데요. 그 정적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여기가 1, 여기가 p1이 1,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돼요. 2, 3.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3, 여기 3, 3의,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4가 되겠다. 이렇게 p2가 3,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3까지는 pn, pn 플러스, p1, p2에 대한 해당하는 직선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p2와 p3를 잇는 직선을 따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생성되는 정적분은 x축보다 위에 있는 쪽이니까 해당하는 요 면적이고요. 얘는 우리가 직접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괜찮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구간이 1부터 3까지의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서 좀 면적 구해볼게요. 즉 여기에 지금 pn의 좌표가 있을 거고요. en-1,n제곱. 그 다음에 pn 플러스 더 위에 있겠죠. pn 플러스 1이 조금 더 위에 있겠죠. en 더하기 1, n 플러스 1이 제곱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fx는 항상 요 직선의 방정식을 따라간다 그러고요. 우리가 이 구간이 여기는 딱 두 칸 차이일 거예요. 여기가 an, an 플러스 1, 구간은 딱 두 칸 차이겠죠. 그랬을 때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fx의 an부터 an 플러스까지 정적분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an부터 an 플러스까지 fx dx를 구해보면 얘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갑니다. 얘가 요거 더하기 요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얘랑 얘를 더해주죠. 얘랑 얘를 더해줘요. 얘랑 얘를 더하면 n제곱 더하기 요거, n제곱 더하기. 제곱할게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다가 자, 높이가 그냥 뭐가 돼요? 딱 두 개를 뭐 한 거? 뺀 거니까 그대로 2가 되겠다.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구하자. 그러니까 결국 얘가 지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좀 계산을 할 건데요. 좀 지저분하니까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요 주어진 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건 이제 뭐예요? 1부터 11까지 fx dx를 계산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적분은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지금 an부터 우리 an 플러스까지의 요 정적분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차이는 항상 공차가 되니까 이식이 차이 나죠. 따라서 구간을 이식 차이 난 것들끼리만 구할 수가 있어요. 1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그리고 3부터 5까지 fx dx 더하기 그리고요. 여기가 5부터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얘를 정말로 다 일일이 계산할 것보다는 우리가 위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좀 구해볼 건데요. fx dx 아주 밑에다 쓸게요. 더하기 9부터 11까지 fx dx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자.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1부터 3까지 fx dx는 결국엔 여기다가 a1부터 a2예요. an의 아까 일반항이 뭐였냐면은 2n-1이니까 1부터 3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결국 n에다가 얼마를 집어? 2를 집어넣은 거죠. a2부터 a3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의 요 일반항을 구했는데 실제로 여기 부분이 2n-1과 2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an 더하기 1.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의 1부터 3까지는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은 거? 1을 집어넣은 걸 계산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얘는 n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얘는 얘가 2 집어넣은 거죠. 2 집어넣은 거. 얘가 3 집어넣은 거, 4 집어넣은 거, 5 집어넣은 게 되겠다. 즉 여기다가 우리는 1부터 5까지 집어넣은 걸 더해주면 그게 이 정적분의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즉 얘를 1부터 5까지 집어넣고 더하자.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1에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두 개를 곱해서 5가 되겠고요. 마무리 계산. 그러면 얘가 지워지고요. 이쪽에 쓸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11, 110에다가 그리고 30 더하기 5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145가 되겠다.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